너무 어색하다. 처음 해보는 건데 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도 이제 만 나이로 20살이라 센터랑 동갑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됐더라고요. 배 아파서 낳은 그런 아기가 쑥쑥 커가는 것 같은. 성인이 될 때까지 큰 탈 없이 아주 잘 자라준 것을 보면 굉장히 좀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건강검진의 1등 브랜드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힘들었지만 또 네, 좋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검진만 해서 질병 상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활동과 연계해서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병들어가는 과정도 연구하고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연구하지 못하던 완전히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건강검진이라는 분야에 합류하면서 좀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서울대병원까지 돈벌이에 나서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이제 수익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실은 이런 교수들이 연구할 시간에 검진을 더 하고 더 환자를 많이 보고 이런 쪽으로만 센터를 운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초기부터 이제 워낙 그 연구 쪽에도 리더십을 잘 확보를 해주셨고 예방의료의 중요성이 앞으로 미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는 단순히 어떤 뭐 고급 의료의 수요라기보다는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어떤 센터로서의 개념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3년 8월에 준비단부터 합류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이 건물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책상도 없고 정말 바닥에서 회의하면서 도시락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떤 회사에서도 이제 5톤 이상 되는 MRI를 38층에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MRI 기계를 분해해서 핵심 엔진만 넣고도 무게가 넘어서 한 대씩 그렇게 올리는데 올라오는데 거의 한 8시간 한 대당 이상씩 해서 큰 역사죠. MRI 기계를 하나 드리는 거는 첫 번째가 사람이고요.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야지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또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첨단의 장비로 시작을 했었고 세 번째는 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목표를 두고 뜻을 모아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도 뭔가 표준화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들이 바탕이 돼서 검진을 위한 그런 교과서도 우리가 마련을 했고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일단 수익에 있어서 가장 가파르게 네, 성장을 했고요. 그럼 미래 의료와 건강 관리에 있어서 또 서울대병원의 중심 축으로서 또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SCI라고 하는데 국제 논문 편수가 1년에 한 100편, 100여 편 정도 요즘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10점이 넘는 논문들이 아마 최근에는 10편 이상씩 이렇게 매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30점에 근접한 논문들도 네, 저희 센터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벤치마킹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위병원은 이런 검진이나 프리벤티브 메디슨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연길 중위병원을 먼저 진출하게 되었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의료가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의료를 자국 내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 1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됐습니다. 네.
미국도 모든 검사가 한 바퀴 돌면서 다 진행되는 종합검진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진계의 감히 BTS라고 말하면 큰일 날까요? 큰일 나면 안 됩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이런 사회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좋겠다. 봉사단을 아예 우리 공식 조직화해서 전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2006년 10월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 사회봉사단이라고 하고 가명으로 이제 오아시스,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물 같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고자 우선 봉사를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는 것이 이제 초기에는 집중을 좀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검진을 해줘요. 나중에 이제 그 결과까지 정리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못하는 분들은 강남센터를 모셔와가지고 정밀 검사 무료로 해드리고,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면은 서울대 본원에 연결해가지고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점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 군데를 이렇게 자매 결연을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고 건강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신경을 쓴 거고요. 우리가 진짜 땀 흘릴 만한 게 없냐 그랬더니 또 열심히 뛰어다녀서, 독거 노인들이 목욕을 잘 못하시잖아요. 종로구에 복지회관에 이 목욕 시설이 돼 있어요. 토요일에 가서는 그분들 모시고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집을 제가 무작정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전화번호가 추적이 안 되는 전화기였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택배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왕 물품을 배송하는 김에 그냥 준비사항이나 주요한 부분을 확인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소파에 앉아서 준비사항을 다 안내하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고객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모든 직원분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될까? 그런 일도 안 되는 쪽이 안 돼 이게 아니라 되는 쪽으로 항상 고민하고 또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 의사, 간호사, 기사분들 그리고 행정요원들까지 합심해서 같은 목표를 위해서 아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는 어떤 국가적인 연구의 어떤 한 부분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이 대한민국 임상예방의료의 K-메디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제 그 나의 검진 데이터의 주인이 돼서 모든 데이터가 내 스마트폰에 아니면 어딘가에 축적이 돼서 언제든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미래 의료에 접목된 강남센터가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 강남센터라 그러면 모든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아 그곳은 뭘 하는 곳이다, 거기 가면 건강을 체크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강남센터라는 그 브랜드를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당연히 강남센터를 선택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그런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고민이 있어서 뭐 고향이라고 그럴까요? 지금도 와서 근무하라 그러면 제가 근무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많다고 받아줄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신, 내 아이콘이다. 어머니이다.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해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서울대 강남센터 평생 직장이다. 명품 브랜드입니다. 직원도 행복하고 수임자들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이 제일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20년간 잘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20년도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함께한 20년 함께 여는 평생 건강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